안녕하십니까. 전국 노예 및 교회 지도자 초청 대토론회 사회를 맡은 크리스천 포커스 대표 송삼룡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협동총회는 한국 장로교회의 적통성을 계승해온 장자교단입니다. 총회는 개혁신학을 정체성으로 삼고 장로교 정치윤리에 의해 지난 10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이는 총회의 자랑거리요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총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총회의 위기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변화를 주창하고 출범한 제103회기조차도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총회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습니다. 현 교단 지도부는 지난 총회 회의 시간 단축을 변화로 꼽고 있지만 시간 단축을 두고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총회 경영의 뿌리가 되어온 장로교 정치 원리와 개혁신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장로교 정치 원리와 개혁신학에서 지향하는 총회법과 국가법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여러 노예와 교회들의 피해가 작지 않습니다. 현재 분쟁 중에 있는 노예나 교회들 중에서 사법에서 이기고도 총회 임원회의 부당한 결정 때문에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총회 임원회가 사법의 결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마이웨이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사법에서 내린 결정과 판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통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불법 세력이 판을 치기도 합니다.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행사하는 부당한 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습니다. 이런 실상의 포문을 연 회기가 제99회기였습니다. 그 총회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장로교 정치윤리와 개혁신학의 정체성이 허물어졌습니다. 변화를 기대했던 제103회기조차도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노예와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대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총회 교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노예나 교회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미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장로교 정치 원리와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다시 견고히 세우자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소위 바른 총회, 좋은 총회를 세워서 후대에 물려주자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크리스천 포커스와 CFC TV에서 대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교회법 학자이시고 우리 교단의 원로 학자이신 신현만 목사님,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중부노회장 김용계 목사님 오셨습니다. 한성노회장 김성경 목사님 오셨습니다. 충남노회 서기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이상규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선 각 노회 교회별로 상황 또 현재 실상에 대해서 돌려가면서 세 분이 3분씩 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용재 목사님, 중부노회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부노회 김용재 목사입니다. 우리 중부노회에 대한 이해는 좀 쉽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1회부터 제58회까지 원중부노회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5회 때에 36명 정도 일부가 따로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중부노회라 이렇게 자기들이 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분리된 이 노회를 총회 임원회는 우리 원 중부노회를 지지하기보다 분리된 중부노회 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지원과 지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노회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총회로 공문을 제출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허위가 많습니다. 첫째로 재판 문건이 허위입니다. 접수를 한 그 문서 접수 자체가 총회로 접수한 문서 접수 자체가 우리 노회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서기가 개인적으로 만든 접수증을 총회로 접수를 했고 그리고 우리 노회가 재판도 하지 않은 이 재판 사건을 재판했다라고 만들어서 총회로 접수를 하게 됐고
그걸 받아 재판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우리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고소를 상소로 바꾸어서 이 재판에서 헌의부가 접수라고 재판국으로 넘긴 거예요. 그때 고소가 직접 총회로 접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다시 말하면 고발을 해야 될 사람이 고소장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니까 총회는 그거 갖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상소로 바꾸어서 총회 재판국에 접수를 하고 재판에서 우리 그 임원들과 진경 노회장들을 그 정직을 시킨 거죠. 그런 과정 절차에 문제가 많이 있고요. 허위 문서의 두 번째 증거가 어떤 거냐면 이들이 공문을 만들었어요.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는데 공문의 문서 번호가 허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우리 중군의회가 쓰지 않은 그 문서 번호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그 발표하고 그것을 총회로 제출했어요. 총회는 받아준 거죠. 두 번째도 그 문서를 만들었을 때에 0001이라고 하는 모든 문서의 그 첫 번째 문서를 만들어서 제57회 중부노회 소집이라고 하는 그 공문을 만들어서 발송을 했단 말이죠. 결국에 뭐냐 하면 처음부터 허위 문서, 거짓 문서 이걸 가지고 발송한 것을 총회에서 총회 그 총회 재판에서 받아주고 헌의부가 받아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 때문에 또 임원회가 접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가 심각하게 됐고 지금은 갈라져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게 됐냐면 원래 중부노회는 엎어놓고 55회 때 갈라져 나간 사람들에게 대표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원래 진짜 중부노회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 왜 총회를 상대로 해서 가처분 냈느냐. 우리는 재판이 부당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았다. 허위 문서를 가지고 재판을 받았으니까 이건 우리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감히 너희들이 총회를 상대로 소를 제시해 그래서 그 가처분 그 중군의 대표자 증명을 상대 측에 띄워주었다라는 증거를 저희들이 녹취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증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쟁 상태로 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총회는 소수 이탈 측을 지지해주고 있고 그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성로의 상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저는 한성노회 노회장 김성경 목사입니다. 저희 한성노회가 그동안에 참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참 문제 없는 그런 노회로 모두 다 인식을 했었지만은 우리 한성노회 속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임원들을 선출할 때에는 비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혁 측과 합동 측이 합친 이후에 우리 한성노회에서 한 일은 정권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 회원들이 이제 반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취소하고 실행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실행위원회에서 임원을 뽑았습니다. 그 실행위원회에서 임원을 뽑을 때 세칙이 있었느냐? 아예 세칙조차도 없었고요. 건 10, 합동한 지가 건 한 14년 되는데요. 10년 동안 가까이 실행위원회에서 임원을 뽑을 때에 전준환 목사님이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저는 평생 서기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노회원들이 마음속에 골마 터진 게 우리 실행위원장이 그냥 지명해버리면 임원이 된 거예요. 심지어 석인 저조차도 아 목사님 저분 노회장 아니고 저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건 10년 동안 진행됐죠. 그러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우리 저 목양교회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 목양교회 사건은 이광복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개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 4,500명 정도 부흥을 시킨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하게 됐죠. 그래서 은퇴한 그런 시점에 이제 전준환 목사님이 1차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 아홉 장로들과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아홉 장로들이 출교 면직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반으로 나눠질 상황까지 오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 임원들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전준환 목사에게 임시 당회장을 내려놓으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 10월 달에 이제 전준환 목사님이 이제 본의 아니게 임시 당회장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노회장인 서상군 목사님을 파송하게 됐는데 서상군 목사님이 한 달 보름 정도 2개월을 못하고 결국 임시당회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벌써 교회 목양교회 속에서는 전준환 목사님 그 파가 생겨가지고 서상군 목사님 교회를 압박하고 서상군 목사를 압박하고 사모님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참 정신과에서 참 치료를 받고 진료 받을 정도로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상군 목사님이 이제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3차로 다시 전준환 목사님을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핵심적인 게 총회 신학원 이사비 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4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9년 동안을 배임을 한 겁니다. 배임은 가지고 있었죠. 그 횡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 10월 달에 거의 들통이 나니까 이제 학번에 그냥 총신대학교에다가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지금도 한 걸로 알고 있죠. 영수증만 이제 입금했습니다. 확인서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성노회가 결국 전준환 목사님을 이제 3,600만 원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준환 목사님이 또 자기를 따르는 그런 목사님들과 더불어 불법 노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단이 되어서 이제 노회가 갈라지게 된 거죠. 네. 예, 우선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충남 노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노회 이상규 서기 목사입니다. 충남 노회 상황을 사건을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노회는 2015년 4월 6일까지 아주 평안하고 아주 원만한 노회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만은 2015년 4월 6일에 그 진행된 선거에서 모 목사가 서기를 투표해서 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4월 6일 이전에 2014년도 그 99회 총회 보고를 통해서 당시 충남노회의 세 사람의 공직 정지를 총회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직 정지에 대한 총회 재판부의 판결이 사실은 거짓을 근거한 상소 혹은 소원을 기초하여 총회 재판국이 예심 판결하고 제99 총회에 보고하여 그것이 채용됐습니다. 그때 이상규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아서 2015년 4월 6일 당시 서기로서의 권한이 충분히 법률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서기로 피선됐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모 목사가 당시 총회장이었던 99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개인적으로 충남 노회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그리고 그 회복을 원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제99회 총회 임원회는 그 3인의 소위원회를 통해서 충남도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리시기를 6월 5일에 결국은 속회를 이미 폐회한 정상적으로 폐회한 정기회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속회를 지시해서 2015년 6월 5일 10시에 그 제132회 속회가 개회되므로 그 속회를 통해서 서기만 임원을 개선하라 라고 총회에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와 노회장을 임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충남노회는 말하기 좋게는 정교회 측 혹은 속회 측으로 분열됐으며 지금까지 2019년 현재까지 두 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총회가 지금 나온 새 노회 또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서경노회 성석교회 사건 또 다른 여러 노예들 분쟁 중에 있는 노예들이 사법의 결정을 또 판결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데서부터 분쟁이 막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피해를 보고. 사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오늘 모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 신목사님 사법 결정 무시하고 사법에서 진편에 손을 들어줘요. 총회장하고 총회의원회가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이게 정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사법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장로교 정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개혁신학에서 주장하는 국가관도 무시하는 건데 목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법리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국가적인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교회의 신자도 목사고 장로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따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국가의 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 국가의 법도 따라내 순종해야 됩니다. 총회가 세상 법정에 가처분 인용된 것을 접수했으면 가처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처분을 인정 안 하고 멋대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예,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총회 산하에 각 노회나 교회들 분쟁이 일어나서 사법으로 간 이유가 있는 건데요. 왜 사법으로 가는 건지 이 우리 김만규 목사님. 문제의 발단은 어디냐면 교회 문제나 노회 문제가 총회까지 왔는데 재판도 바로 하지 못했고 동시에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현직 임원들과 연결이 되고 총회장과 연결이 됩니다. 조금 전에 목양교회를 중심한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목양교회 문제는 총회장이라는 사람의 둘이가 문제입니다. 전 총회장, 현 총회장이 문서 발행해주고 전진환 목사가 법정 시비하도록 하니까 엉뚱하게 사건이 번져졌습니다. 충남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노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사법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장로회 8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2조 2항에는 교회는 국가를 의지하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뿐이다. 8조에도 치의권은 양심의 문제고 도의의 문제지 국가의 문제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국가 가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국가로 안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회에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회복해주는 법이나 내용이 없습니다. 둘째는 국민 기본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총회 총대의 기본권을 인정 안 합니다. 총회장이나 총대는 더욱 같습니다. 권리가 헌법 아래 규칙 아래 기본권 인정 안 합니다. 셋째는 거기에 따른 파생으로 불법이 생기가지고 재산권을 넉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권하고 기본권하고 재산권 회복을 위해서 국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한 것은 국법으로 가서 판단한 후에 그것 가지고 교회에 와서 처벌해달라 이건 아닙니다.
국법에 의한 그것 가지고는 세월을 못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권중절의 3조에 범죄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양심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 범죄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4조에는 권징조례나 헌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재판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든지 고법원 지방법에 했던 것 가지고 그 조문을 규정해서 다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국가 판단한 걸 무시 못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길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분명히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은 양심의 주권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노예, 여러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의 배후에는 첫째는 총회 재판국이 문제고 둘째는 총회 임원이 문제입니다. 저는 70년 이상 총회와 함께 보고 현장에 있은 사람입니다. 총회 임원회가 맡아 잘 된 건 없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가 한 거 잘 되는 건 없습니다. 결국 불행이고 잘못됩니다. 문제는 노예 문제면 노예에서 끝내야 되고 당의 문제는 당에서 끝내야 되고 총회 문제는 총회 안에서 끝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총회 임원회가 왜 사법 판단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가는 건지 참 그 이유가 뭔지 뭐 법정신이 희박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뭐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지 한번 이누기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회 임원이 되면 자기들 생각에 아마 그 하나님이 거의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나중에 누가 우리를 어쩌랴 뭐 그래서 하고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그 총회가 그 고소 비용들을 담당하니까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은 그냥 그 약한 노예들, 힘없는 사람들을 총회 돈으로 막 그냥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 약한 노예들은 뭐 힘을 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한 거는 그냥 재판국이나 선관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거의 그 총피아라고 말하는 그 아주 불법 세력들, 일명 적폐 세력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약한 노예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르면 이제 총회 헌법 규칙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됩니다. 이게 장로교예요. 또 개혁신학에서는 국가 간이 사법의 결의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총회법과 사법은 상호 협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총회장이나 총임원회는 총회 헌법 규칙 결의를 준수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주창했던 103회기도 총회 헌법 규칙 결의 준수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예를 들면 특별위원은 총임원 할 수 없다. 그런데 많이 맡았어요. 중분의 상황 중에서 환부 사건이 쟁점이었는데 네. 환부 판결 후에 벌어진 일과 문제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환부가 제 102회 때 환부가 되었고요. 9월에 환부가 되었는데 환부 통제를 받은 것은 그 이듬해 2월이니까 5개월 지나서 환부 통제를 받았죠. 근데 환부는 총회에서 환부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환부 통제는 임원의 결의로 한 환부 통제를 받은 것인데 그런데 5개월을 왜 연기했습니까? 그거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디로 보낼지 몰라서 갖고 있었다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5개월 동안 붙잡고 있는 동안에 우리 중구노회에서는 4분 일어나는 거죠. 55회 정기노회 때에 인력을 동원해서 막고 그들이 정직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환불 아직 안 받았다. 증거 내놔라. 이러니까 통지는 환부 그 결정은 되는데 받은 통지가 없어서 그러면 네. 당시에 환부된 노예가 7개 노예는 다른 네, 노예는 다 받았습니다. 한 달 이내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목사님 다 받았습니다.
관부가 판결이 결정됐는데 총회에서 통지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일부만 말씀해 주세요. 총회에서 결정한 모든 것은 서기가 지시 안 해도 회의 결의서 받으면 바로 시행하면 돼요, 노예가. 예. 직무유기로. 예. 네, 연기가 된 바람에 노예가 그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그런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결국 총회 임원들이 직무유기 때문에, 신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예, 직무유기 때문에, 예, 너희가, 예, 파괴되고, 예, 너희가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소수들이 힘을 얻게 된 게 바로 5개월 사이에. 예, 5개월 사이에. 그거 밝혀낼 수 없습니까? 최규식 측에서 그 보고한 보고서를, 재정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외협력비로 3,400만 원을 썼더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대표자 증명을 떠줄 때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가 총회를 효력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들이 돈을 자기들이 대신 변호사비를 냈단 말이죠. 그게 부당한 거래라고 보는 거죠. 예, 예. 뭐 구체적으로 이거 딱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 이 대외협력비 3천 몇백만 원 어디다 썼느냐. 그 재판할 때 그때 다 활동비로 다 그때 쓴 것으로 거기 그렇게 그 개월세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총회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총회가 총회장님 지시하고, 네, 뭐 노회를 열고 안 열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약 70명 정도 모였죠. 그래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편이 뭐 했냐. 우리 못하겠다. 뭐 문자로, 그 다음에 카톡으로, 전화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한 주간 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우리를 불러서 회의하고 그 합의를 종용하면서 하는 말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욕을 하는 게 뭐냐. 목사님, 그러면, 네, 총회장이 중재를 해서, 네, 분립을 결의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그거에 관련 문안이 그 합의서가 있어요? 합의서? 있습니다. 그런데, 네, 김용재 목사님 측은, 예, 순종을 해서 노했고, 상대 측은? 네. 날짜 맞춰서 했고, 상대 측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총회장이 지시했는데 불이행한 거에 대해서? 불이행이죠. 페널티 안 줬습니다. 불이익을 준다거나? 없습니다. 그러면 총회장이 왜 지시를 했는데 말 안 든 사람을 가만히 두냐고. 우리는 하고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나 총회장이, 네, 지시를 했는데, 네, 체면도 있고 위상도 있고 권위가 있는 건데, 네, 안 듣고 반질반질 했다. 네, 합의서 있습니다. 보내 다 그걸 증명할 수 근데 있습니다. 왜 총회장이나 임원들이 그들이 불순종 앞에 말 못하냐 이거예요. 뭐가 있겠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예, 거꾸로 욕을 하는 게 우리들한테 욕할 때 니들이 나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 내놔라. 중분회 이름을 그 놓아라. 그리고 교회 세계 결의해서 달라.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세계를 결의해서 자기들한테 달라고 그렇게. 그걸 누가 중재를 했습니까? 그것도? 그걸 저기 뭐 소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는데. 그럼 소위원회도 역시 저쪽병이에요, 말이자면. 뭐, 자기들은 절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거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우리가 그냥 길을 쓰고 이제 가는데, 아, 자기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참 들어봐도 깝깝합니다, 정말. 중분회가 사범의 결정이 맨 처음에 났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이 돼서 이번에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는 것이 이제 그 2월 2018년 2월 23일 날에 결정이 났는데, 어떤 결정이냐면 2월 23일. 네. 예예. 그 결정이 났는데 그 난 결정이 어떤 거냐면, 저쪽 사람들이 중분회 이름 자꾸 쓰니까 중분회 이름 쓰지 말아라. 노회장 서기 지칭하지 말아라. 문서를 총회로 발송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중분회 회원들에게 발송하지 말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결제를 통해서. 결정을 해놓고 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환부 통보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쪽에 문서 죄받았습니다. 받은 문서 가지고 재판하고, 받은 문서 가지고 그들이 진행해서 우리를 정식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받아서. 그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직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애초에 그걸 안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받아서 결국엔 어떻게 만든 대표자 증명을 저쪽에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싸워서 이기고 오라. 줘가지고 그들로 이기게 만들어서 지금 가처분 우리가 그 두 개 그 패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패소라기보다도 안 가는 거죠. 가처분 1심에서. 그래서 항고를 지금 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려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가처분 결정을 총회 임원회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앉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번졌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한 목사님의 그 평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처분은 국가법입니다. 국가법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위해서 내는 긴급한 안입니다. 긴급 안이라도 국가에서 법을 정했으면 따라가야 하지요. 총회장도 총회 임원들도 두려워해야 되지요. 분명히 국가를 의지할 건 아니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이 정치원리 2조 2항이 있는 겁니다. 국가가 결정한 거 배신하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국가에도 법질서가 있는데 우리 국의 모체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으로부터 민주주의 법이 나왔습니다. 영미법이 그 법이 우리 국가의 모법입니다. 성경을 근거하는 법인데 왜 배척합니까? 아무리 총회장이고 아무리 임원이라도 아무리 자기 계획이 안 되더라도 그리 하면 안 되지요. 예, 충분노회 거는 두 회기에 걸쳐 102회기, 103회기 총회장과 임원들이 노회를 가지고 농락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노회 관련해 잠깐 계략적인 말씀을 들었는데요. 목양교회 재산이 임신당회장 앞으로 명의 변경이 됐다는데 200억 정도 그 교회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먼저 임시당회장이 교회 재산 200억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했단 말이에요? 임시당회장은 당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만 당회장입니다. 장로들이 청하는 그러니까 당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사회만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에 목양교회 실상에 대해서 김용화 장로님이 좀 말씀을. 네, 목양교회 김용화 장로입니다. 현재 목양교회는 근래 6월 달에 계속 재판에서 한성노회 노회장과 그리고 임시당회장 건 그리고 기존의 세빛장로들이 목양교회 전모 목사가 그 해벌했다고 해서 데려와서 당회원이라고 했던 그 재판에서도 다 지금 이긴 상태입니다. 저희가 다섯 개 재판을 지금 현재 6월 달에 판결이 나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불과 저번 주일날 기존의 세비 사람들하고 저희는 본당 사임이라고 하는데 본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공동회를 해서 새로운 목사를 청빙을 했습니다. 저희는 알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노예 김모 목사를 청빙을 해서 그것도 올림픽 공원에서 공동회를 했다고 합니다. 공지를 혹시 저희들은 했습니까? 받은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회원 분명히 동부지법에서는 당회원이 누구다라고까지 다 판결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아까 지금 목사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사회법은 무시를 하고 본인들은 총회법만 따지겠다. 총회에서는 전모 목사만 노회장이고 임시당회장이고 인정하고 있다. 서류를 거기서만 떼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석교회 사태에 관계자가 오늘 안 나왔는데 대신해서 우리 이상규 목사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석교회 사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석교회 사태에 대해서 제103회 총회가 결의를 냈습니다. 성석교회는 서경로의 소속이다. 또 대법원에서는요, 편 아무개 목사는 면직이 확정됐습니다. 또 성석교회의 대표자는 편 아무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총회에서도 결의를 했고 대법원에서조차 판결을 했으므로 이미 다 확연히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회 측은 눈치만 보고 있는 그래서 성석교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방규 목사님 말씀을 크게 세 번째 분교가 생긴 겁니다. 처음 분교에 강도사하고 30명이 나갔고 그때 3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분교는 장로 5명이 반란해가지고 5억 3천만 원 주어서 나갔습니다. 이게 세 번째 분교입니다. 편재열이라는 사람이 원로 목사, 최하권 목사를
없인 여기고 배신하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여기저기 하는데 그 뒤에서 성서교회를 업고 장난하는 분들이 총에 많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이 판결 났다고 하면은 이 그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 판결문에 강제 집행 신청은 태거 혹은 명도 출입금지 가처분까지라도 강제 집행을 하면은 대부분 판결문 들어가면 다 결정납니다. 그리하면 큰 힘들이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사법결의를 무시하고 한쪽 편을 들면서 심지어 헌법에 명시된 21당위가 안 되어도 직인을 파서 노예 보고라고 가져오면 다 받아주는 바람에 사태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행정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총회 헌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서류를 정치적으로 발급해 준 바람에 다툼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신목사님 거의 뭐 무질서 상태고 마비된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노예가 풍류가 생기면은 노예 풍류를 총회에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전 총회에서 노예 풍류 생기면은 임원회가 나가서 수습하라 위탁했습니까? 할 이거 없죠. 풍류가 예상되거나 풍류가 돼 있는 것 같으면은 서류를 받아서 정치부의 보고를 통해서 위원들이 나가서 수습하라 한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풍류가 생겼을 때 양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노예 두게 된 거 아니에요. 총회는 다음에 올라오는 서류를 보고 어느 측에는 좀 알기 쉽게 말해서 어느 측에는 정통노예고 어느 측에는 불법 이탈 불법 노예 설립자들이다. 처벌해야 됩니다. 도장을 관인을 새겨가지고 찍어갔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인 위조로서 교회에서는 물론 세상 법정에서 큰 벌을 받습니다. 분규가 됐을 때에 총회 간섭 못합니다. 손도 못 댑니다. 노회 자체에서 해결하고 안 되면은 안 되는 문제를 이제 노회에다가 수습 청원을 아니 노회가 총회에다가 수습 위원회를 파송해서 해달라는데 그런 청원이 없으면 총회에서는 손 못 대요. 예. 결국 이 노예 분쟁 교회의 분규 사태에 대해서 단 하나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하면 헌법적이고 효율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대책은 총회 임원회가 분규 사태에 일체 손을 안 대고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오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총회장님 또 총회 임원들에게 하실 말씀 그리고 바램들을 1분씩 우리 김용계 목사님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총회 임원과 또 총회장님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스스로 정한 서류 접수 매뉴얼만 제대로 지켜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매뉴얼을 보게 되면 양분된 노예 문서 접수 기준에 대해서 노예 직인 분실 이유로 새 직인 사용 불가 이것도 근데 해주고요. 재판 소송 및 분쟁 중에 있는 노예 교회 소속 재직 증명서 등 발급 보류인데 이것도 내주고요. 그리고 또 노예가 답변하기 어려워 문의나 청원을 총회에 정식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문의 청원은 총회가 직접 받아 다루지 않는다. 근데 이들이 받아서 다른 문서들 다시 말하게 되면은 불법 노예를 그 소집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그 원인이 된 것이 한 개인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이 그 소집자를 정했다라는 어떤 그런 빌미를 준 겁니다. 요거 정한 것만 자기들이 정한 것만 제대로 지켜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경 목사님. 예. 3년 동안 서상국 목사님이 계속 노회장이었는데 2018년 4월 9일 정기노회 2개월을 앞두고 전준환 목사가 임시노회를 서기를 통해서 소집해서 그것도 사회를 71살 먹은 그것도
부노회장 장로, 장로 부노회장을 사회로 세워서 71살인데 사회자로 세워서 거기서 임시노회 안건회가 기재되지 않았는데 임원 선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회장 전준환 목사 실행위원회에서 뽑고 뭐 실행위원회에서 부노회장 뽑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서류를 정기원 총회장한테 올리니까 그 즉시 서류를 바꿔버린 거예요. 총회 홈페이지라. 그러면서 우리 쪽은 전혀 서류를 안 띄주고 총회 심지어 재판국에 서류를 우리가 올려도 두 번이나 그냥 임원회에서 가지고 유야무야 해버리고 통보도 안 한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제 바람은 뭔 말이냐면 전준환 목사님이 노회를 상대로 해서 또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해서 재판한 사건은 전준환 목사님이 다 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류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법부에서 판결한 그 판결도 우리 총회 임원들께서 존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총회 임원들은 특히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예. 우리 상전 되신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해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히 또 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하고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하고 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할 때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거 특이한 건 뭐냐면 전준환 목사님이 서상군 목사님이 노회장이라고 할 때가 2018년 4월 6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봄노회가 실시된 거예요. 근데 봄노회 때도 역시 추평호 부노회장 장로, 그 장로가 아니죠. 회원도 아니죠. 71살이니까. 그분을 앞세워서 임원을 그것도 교회 마당에서 18명이 모여가지고 임원을 선출한다고 해서 전준환 목사님이 또 노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노회 직인 쓰지 마라. 노회 이름도 쓰지 마라. 그랬을 경우에 1,000만 원을 벌금을 때려주시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재판하게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 결정 나기를 전주남 쪽에서는 한성노의 이름도 쓰지 마라. 직인도 쓰지 마라. 직인도 새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공문도 한성노의 이름으로 발송하지 말라. 했을 경우에 한 건당 300만 원씩 채권자인 김성경에게 지불해야 된다 하는 그런 놀라운 결정이 나왔어요. 왜 판사들이 사법부에서 이렇게 강력한 300만, 종이 한 장에 300만 원이란 벌금을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냐 하면 내가 볼 때는요, 좀 우리 목사님들이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한성로에 뿐만이 아니라 이 분규 있는 그런 교회들, 예를 들어 가처분에서 이겼으면 이긴 쪽 소리 띄주고 또 본안재판에서 졌으면 또 진 쪽은 띄주지 말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도 존중하고 우리 총회 헌법도 존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비규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명하신 우리 총회 임원들께서 좀 자중해 주시고 이렇게 분규가 난 그런 교회나 노회에 정말로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갖고 좀 종로의 길을 걸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상규 목사님. 예, 제가 세 번째다 보니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반복해도 된다면 총회 헌법과 규칙과 결의를 준수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법원의 결정을 좀 수용해서 총회를 경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서류 발급은 분쟁 중에 있는 노예 서류 발급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결의지 않습니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말씀하신 거라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로 우리 합동총회, 우리 총회의 개혁 세력의 발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 총회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뜻을 품은 신실한 목회자님들의 결속을 통해서 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회 사료를 살펴보는 가운데 10년 전까지는 총회 파할 때에 임원에게 그렇게 짐을 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년 전부터 총회 임원에게 짐을 실었습니다. 그 짐이라는 건 뭐냐면 총회 파회 후에 임원에게 권한을 주자 하는 겁니다. 3년 전부터 불복을 했는데 우리 총회 병폐는 바로 총회장과 임원에게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속칭 합동총회가 바로 하려면은 총회장 되는 사람, 임원 되는 사람들이 적어도 교회 역사와 교회 법규와 교회 교리 내용을 잘 연구하고 교육받아서 알고 해야 됩니다. 헌법도 규칙도 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11장 3항 3호에는 총회 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규칙입니다. 8조에는 우리 총회가 지켜야 될 법은 헌법과 규칙이다 그랬습니다. 헌법과 규칙에 있는 대로 조직을 해야지 어떻게 총회 마치고 난 다음에 부서 배치할 때 금년에는 네 군데인데 작년에는 여덟 군데 당면직이 뭐가 당면직입니까? 어떤 문제에 총회 임원을 그 넣기로 하십시다 하고 결의해서 하든지 총회 규칙에 총회 임원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는 게 있어야 당면직이 되는데 그런 거 없는데 저들이 쑥 들어가가지고 전부 당면직이라고 이혼을 하고 특별위원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 판후에 이혼들 만들어가지고 중근호의 경우에 세 사람입니다. 김종준 목사 이혼자이고 석이 진영훈이고 대개는 이대봉 장로고 이 세 사람이 마음대로 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총회를 살리는 데는 헌법과 규칙대로 합시다. 헌법과 규칙대로 해야 될 사람은 총회장과 임원입니다. 우리 총회가 바로 서려면 법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로교 정치원리를 회복하고 100년 동안 지켜온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총회장과 총회임원회가 총회 헌법, 규칙, 결의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법결정과 총회법의 상호협력관계를 잘 지켜서 좋은 총회를 세우는 데 기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노회와 교회의 사태가 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서 장로교 정치 원리와 개혁 신학에 입각한 총회 경영은 총회 헌법, 규칙, 결의 준수와 더불어 사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회가 총회 헌법, 규칙, 결의 등을 수없이 위반하고 더 나아가 사법의 판결이나 결정을 무시한 채 교권을 남용함으로써 피해를 본 노회와 교회들이 속출해왔다. 이에 교권의 피해를 본 노회나 교회의 지도자들과 크리선 포커스 CFC TV가 주최한 전국 노회 교회 지도자 조청 대토론회 참석자 일동은 상호 연대하여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의 부당한 교권 남용에 대해 정당한 항의 절차를 밟아 총회 법질서를 세우고 좋은 총회를 만들어 가고자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헌법과 규칙 결의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라. 준수하라. 총회 임원회는 교권과 세속적 정치로 부당하게 발급해준 각종 서류를 처리하라. 처리하라. 총회 임원회는 사법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여 칼빈주의 국가관을 실현하라. 실현하라. 총회 임원회는 교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각 노회와 교회 사태를 속히 해결하라. 해결하라. 2019년 6월 27일 크리스천 포커스 CFC TV 주최
전국노예교회 지도자 초청대 토론회 참석자 일동.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바로 서려면 법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로교 정치원리를 회복하고 개혁신학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가 총회 헌법, 규칙, 결의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법 결정과 총회법 상호 협력적 관계를 지켜서 좋은 총회를 세우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노예와 교회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